독립 민주주의 선언문. 민주주의 완성이 곧 자주 독립의 길이다. 우리는 대한의 이름 없는 민중이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자주 독립국임을 대한민중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바, 1945년 해방이 일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이라면 2019년 해방은 식민경제를 타파한 완전한 자주독립이 될 것이오, 내국 적폐들을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사수해 나아갈 것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바이다. 100년간 돈과 권력을 독점했던 독일 내국 적폐들의 힘은 상상 그 이상으로 막강했다. 정치는 물론 사법부와 언론 학계마저 외국 적폐들과 붙어먹은 그 천박한 몸뚱이로 국민을 기만하고 경제를 외국에 종속시켜 국민의 피로 외국와 적폐들의 해를 채우는 한편 식민사관을 주입해 민중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합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 외국 적폐들은 대한민국이 혁명의 나라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역사 이래 대한의 민초들은 적폐들에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다. 적폐들의 횡포가 정도를 넘어서면 어김없이 혁명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민초들은 폭정을 바로잡아 5천년 역사를 지켜왔고 그 기상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거쳐 4.19, 5.18, 60항쟁 등 민주화에 이르렀으며 결국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야 말았다. 민주주의는 타인의 고통을 민중이 함께 짊어지면서 비롯되었다. 자신과 관련없는 타인의 고통이 머지않아 자신마저 집어삼키고야 말 것이라는 자각이 혁명을 유발하고 법을 바로 세운 것이다. 반면 외국 적폐들은 민중의 고통을 재물삼아 그 천박한 몸뚱이를 문중의 피로 겹겹이 살찌어왔다. 과거 밀란이 일어나면 제 아무리 절대 권력을 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판관놀이를 엄벌해 민심을 수습해야만 왕권을 보장할 수 있었으나 오만방자한 이명박과 박근혜 등 적폐들은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하다 결국 민초들의 인내와 평화적 항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적폐의 잔당들이 망국으로 치닫는 외구와 결탁해 경제외란을 일으켜서는 외구의 악재배가 되어 감히 허위공갈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협박해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종일 외국 적폐들아, 과거 너희가 언론을 자각했다 한들 여전히 민중을 지배할 수 있다. 착각치 말라. 현대의 언론은 민중의 공유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모든 민중이 언론이 되고 전령이 되어 너희 적폐들의 내국 언론 독재를 타도할 것이오, 민중과의 공존을 거부하는 언론 독재로는 더는 국민의 분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적폐들의 권세가 구름을 가릴 듯 높다 한들, 재물이 세상을 덮을 듯 넘친다 한들, 한없이 깊고 광활한 민중의 바다에 귀할 바가 되겠는가? 우리 민초들의 강력한 힘의 원천은 바로 이름 없는 희생이다. 민초는 사사로이 이름을 팔아 이익을 쫓지 않으며 이념이나
종교를 떠나 단지 정의가 바로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조국을 원할 뿐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민초들은 이름 없는 총알받이가 되길 주저치 않는다. 너희가 당장 내 손톱을 끊는다 한들 또 다른 이가 이름 없는 총알받이가 되어 내 뒷자리를 채울 것이오. 너희의 행보가 더해갈수록 이름 없는 총알받이들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한 줌밖에 안 되는 너희를 단숨에 삼켜버릴 것이다. 그것이 대한의 민초요 민중이다. 우리는 지금 저 깊고 광활한 바다에 작은 조약돌을 하나하나 던져놓어 대한의 완전한 차주독립이라는 거대한 섬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그 섬의 크기와 완성되는 시기는 참여하는 국민의 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당장 하스러지고 숨이 끊어진다 한들 우리는 마침내 외국 적폐들을 섬멸하고 외국들을 굴복시킬 것이오. 민주주의를 완성해 후손들 앞에 당당한 조상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의 이름 없는 민중이오.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